Me, 널 뭘 보내 세상에 너무 많아져서 비싼 노래 이기 썩은하여 건너요노 하태 미아루 가미 모더루 허도니 시야게루 여전히 난 변화 없이 B.A.D.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손을 맞대요 이제 또 쉽겠어 감고 놀아보자 외국인이 랩을 하는 게 뭐 어때서 지가 웃군이 돼 있기를 어려워 아이소 섞어버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임마 무가시 노래 나라 덕분이 신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중간에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일단 졸업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들도 뭐 열심히 해서 졸업했겠지만 유도는 더 해외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니까 한국 가서 좋았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후이 형이 저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유도 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울어버렸어요 저. 정말 언어 잘하는 우리 동생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유토 한국말 예나니 한국말 너무 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토랑 예나니가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잘하잖아요 한국말 똑똑이 돼 K-POP の世界で活躍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一番のきっかけっていうか思いは何だったのかな時ですね自分が小学校6年生の時にですね高校新規先輩だったり少女時代先輩だったりその第一波の方が日本に来始めてそれをテレビで見たことがですねやっぱり K-POP にハマっていく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でなんかイケメンの方が かっこいいダンスでめっちゃ歌うまいっていうそういうなんだろう新世界だったんですよねまだそういうだからなんか興味を持ち始めて で、 오디션때 기억나요? 어 기억나죠 네 어 그러면 K-POP이 좋아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오디션은 본인이 직접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동영상도 찍고 어 특히 그런 거 적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7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아, 자작곡 랩이 자작곡 랩을 한국어를 못했는데 그때 열심히 한국어를 써가지고 일본어랑 섞어서 했던 우와. 귀여워 귀여워 그 큐브에 물어보시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아 영상 오. 공개 가능해요? 공개 가능 네. 못하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진짜 지금 이쪽 한국에 아이돌을 やってますけど K-POP 大好きなんで 未だに 진짜 이들 그다 大好きなんでね 아! 유토! 샹니 선배님 아 샹니 아 그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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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제목을 몰라가지고 어. 아 맞아 맞아 초대에 나오는구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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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is 헤이 헤이 look at this 오 와우 와우 샹니? 키 선배님 나온대요 키 선배님 첫인상! 아 첫인상? 첫인상 어땠어요 솔직히? 첫인상? 저 솔직히 무슨 첫인상? 처음 만났을 때요 어, 처음 만... 유토 아마 제 다음 두 번째 저 다음에 들어온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럼 한국 생활을 많이 그때 아니 많이 적으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때라 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새로운 친구 들어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냥 멋있었어요 유토 그때 아예 검은색 입고 맞아 맞아 마스크 검은색도 마스크 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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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 헬스 이렇게 가끔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리고 네. 어 근데 사실 유토 들어올 때 그냥 춤 그런 거 시력이 되게 좋았어요 춤도 잘 추시고 네 부러웠어요 어 진짜? 유토랑 같이 그 유토 그때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말도 없고 좀 답답했어요 아니 말 없는 거 아니고 그냥 소통 안 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뭐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아니, 그때 한국어 못했으니까. 아니요, 젠더 저 그때 한국말 잘했어. 진짜요? 응. 잘했어요, 저? 나도 사실 몰라. 왜냐면 나는 한국말 못하니까. 영어로 소통했어. 유토는 진짜 처음 도착했어요. 진짜 저런 애 없어요. 걔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NPC 같아. 유토 바뀐 거는 키 크고 몸이 커진 거. 많이 웃는 거. 아, 많이 웃지. 그리고 개그 하는 거. 개그를 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속마음을 옛날보다 많이 얘기해. 많이 바뀌었네. 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서 더 좋아졌고 우리는 안 좋았는데 좋아졌고. 옛날 유토는 약간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어. 진짜 몰랐어요.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를 모르겠었어.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 그 바운더리 안에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유토는. 근데 지금은 완전 진짜 저렇게 좋은 애가 없어요, 우석이도. 유토 말투 귀여워. 이건 다 우석이 때문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쓴다고 하네요. 모르겠어. 우석이랑 맨날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어. 제가 한국어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수업을 저 まだ 레슨을 受けてないんですよ 기타. 本当 YouTube の独学でずっとやってて一人で、そこは褒めて、そこは褒めてほしい。で 뭔가 수업을 받으면 아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할까봐 겁이 나서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혼자 배우고 있습니다. 베이스만에 베이스만 했다みたいな. 뭔가네, 本当にね。 20代 後半になっちゃったらなんかあんまり今よりね、なんか進んでできるかなと思っちゃって、今のうちにやっとこうかなみたいな感じです。はい。 지금 그 기타 치는 손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더러운 걸 가리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참은 놀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일단 그 래퍼라면 자기 비트에 가사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맞다. 나도 비트 쓸 수 있는 사람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D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기타 치는 모습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기타에. 멋있는 어두운 비트의 노래를 만들었고요. 일단 랩을 시작하는 외국인. 외국 사람이 말하는 한국말은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걸 관점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나왔을 때는 윤희가 유토 더 듣고 싶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두 달라도 それ でいい 本気にさせる何かあればそれでいい 俺の本気君の本気ない自信味 この通りやりたいこと本気でやり続ければいい자, 멤버들 얘기 들어보면 유토는 항상 작업실에만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새로운 취미 같은 거 있나요? 와 있어? 취미요? 취미가 없습니다. 아... 취미
음악 네. 관련된 거 말고 작업실에서 하는 거 말고 작업실에서 하는 거 말고 아 그렇죠 그냥 원만한 동화하기 좋은 거 같습니다 진짜 재미없게 다들 오케이 우리 유토는요 엄마 같은데 항상 작업실에만 그렇게 박혀서 작곡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잘 들려주지 않아요 작업물들이나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더 들려주고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유토가 나는 사실 항상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진짜 고마웠던 게 유토가 사실 한국어로 가사를 쓰잖아요 일본인인데도 한국어로 이제 진짜 정확한 저 의미를 이해하고 뭔가 그렇게 쓰려고 막 매번 노력하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이번 일본 앨범 또 곡들은 또 반대로 너가 우리 곡들을 다 이렇게 가사를 번역해주고 같이 고민해줬잖아 그래서 난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 그냥 우리 팀에 너가 있어서 아, 저 목소리입니다. 아, 여기에 네. 되게 자신 있습니다. 見たことない機械だ学ぶことはいつの間にか経験となりさバイバイダープの軌道は超緊張俺の高さは更新上脳震盪そういうこの彼衝動風呂の応用超重要まあこんな感じ色々やってこの毎日まだまだこれからも楽しいこんな伝えていくからよろしく기억해
못해도 괜찮아 뭐 없대. 사람은 완벽하면 재미없대. 앞이라고 봐야 자유로운 하늘 배로 글라이드. 많이 좋아졌어, 많이 변해졌어, 많이 지나갔어, 많은 사람 봤어. 됐어. 나게 울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요원하길 바라. 공허한 사막에 넌 바다같이 넌 내게 왔지. We got the vibe. 무드리 다운 만들어 우리 고로 파라다이스. BBD 바 BBD 부 말해봐 원하는 건 모두 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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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모두 준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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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가는 준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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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내가 춤지.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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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나는 게 준비. 해부모의 인색수 그래 내게 너도 많이 살 기분이 될 백수. 꿈만 보고 판단하는 아침 루틴은 이제 일어나서 이나니 형 반 들어가서 이나니 형한테 이렇게 그냥 운동하러 가자 하고 이나니 형이랑 같이 시리얼 먹고 운동하고 이제 저는 작업실 가고 그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스케줄 없는 날에는 나랑 유토가 좀 많이 느낄 것 같아 이거 소외감? 아니 그, 뭐야? 우리 그 뭐지? 막 가족도 없고 아 외로움! 오케이? 아 저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 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일본에 저가가 태어났군. 네. 네. 오케이 열심히 한다. 3초의 힘을 보여줘. 3초의 힘을 보여줘. 3초의 힘을 보여줄게. 3초! 이렇게 돈 번다. 야! Hello. 어벤져스.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숨. 어셈블. 아다치 유토.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해야 돼. 이걸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나 이렇게 튀어나가고 싶은 그게 뭐 저를 다시 알게 되는 기분이었고. 어떠세요?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네요. 네, 긍정회로가 머리에 달고 살기 때문에. 당장 집에 가고 싶습니다. 헤이, 여러분 지금 역사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탑백에 든 유토와 아니 아니 아 웬만하면 놀려요. 아다치. 야, 내가 들어가면 팬들 다 들어가야 돼 진짜. 유토 내가 아는 일본인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역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백인 안에 드는 유토. 전생한다. 유토 왕자 재질이다. 아, 역시 역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얼음은 뭐? 제가 그 평소에 카메라 앞에서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얼음처럼 차갑고 되게 혼자 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 야, 진짜? 네, 저 진짜 뭔가 사람 많은 데를 일부러 피하고 되게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얼음으로 일단 적혔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 나? 되게 우성이가 보기에 그래요?
차갑지 않아나? 뭔가 차갑기보다는 그냥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사람마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근데 되게 그런 걸 즐기는 편이고 집에서도 그냥 되게 잘 얼음처럼 정말 가만히 있어요. 맞아 맞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얼음이 아니까. 하긴 난 제일 걱정했던 건 유토였어. 나도 유토 진짜 걱정되는 게 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힘든 걸 말하는 타입이 아니잖아. 야 나 신기하게 힘들지가 않다. 재밌어. 그러니까 나중에 걱정되는 거야. 한 번에 걱정. 힘들 땐 너희들한테 말할게. 진짜 그래. 힘들었어. 약속해. 진짜 얘기해야 돼. 왜냐면 너는 우리나라에 얘기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 뭐지? 진짜로. 너네 편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믿고 얘기해줘야지. 네. 너네한테 내가 그렇고 나한테 너네가 그러니까. 멤버 중에 가장 노력하는 누구? 세노 하면 가르치는 걸로 할까요? 네. 세노! 아다치! 아다치 둘! 아다치 삼! 신원 하나! 아 아다치 셋! 오. 아다치 셋! 노력! 노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업을 새벽까지 하니까 새벽 한 4-5시쯤에 아무도 없나 하고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가는데 언어실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연습생이었던 유토가 이에 연필을 이렇게 물고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로 그때 좀 되게 울컥했어요. 뭔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그 연필의 주인이죠. 그 매일매일 힘들었죠, 사실. 되게 가족과 떨어지고 있고 언어도 안 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근데 다행히 형들이 잘 챙겨줘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연습생 생활 한 것 같고. 유토에게 펜타곤은 땡땡땡이다. 유토에게 펜타곤은 인생이다. 이거는 인생이에요 저한테는. 왜요? 사실 어떤 사람이랑 데뷔할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펜타곤 형들 만나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진호 형도 보고 싶죠. 저는 펜타곤을 사랑합니다.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펜타곤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보다 펜타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2つ目は ユニボンがあるとやっぱり完成しますね。ペンタゴンはなんで曲作るところにあるのって多分思わ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これ見ると力出ますよね。本当にやっぱ自分の人生の一部なので いつも置いてます。ペンタゴンでちゃんと書いてあります。これ見したいな。これペンタゴンのね、ペンタゴンのね写真があるんですよ。ちょっとまだ一番年上のジノさんはちょっと今いないんですけど、疲れた時にですね、やっぱユニボンもそうなんですけど見ながら頑張っています。この写真本当大好きなんですよ。素敵、なんかメンバー愛が感じられて。 혼숙이 형이랑 사진 왜 그렇게 찍었냐고. 사랑해서 그럽니다. 혼숙이 형을 좋아해서 그래요. 저 오늘 엔딩도 아마 혼숙이 형이랑 손 잡고 걸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혼숙이 형을 좋아합니다. 저는 혼숙이 형이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요. 네. 우석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왜예요? 아, 우석근은 왜 위에 올라가는 거는 우석이가 귀여워서 올라갔습니다. 우석근은 왜 아가타노와 우석이가 가와이노데 오시츠부시마시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형이. 실제 딸기를? 근육은 이만한데 딸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만네들
귀여워. 아 그쵸 진짜 귀여워. 지금도 귀엽지만 어렸을 때는 더 귀여웠을 것 같아. 아 지금도 귀엽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 또 요즘 펜타곤 활동하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뭐 소중한 거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유토 뭐 있을까요? 물건도 되고 뭐. 저는 네. 예의. 예의. 네 어디 방송국 가도 여러분 그 많은 스태프분들 네, 네. 계시니까 인사는 무조건 하고 네, 쓰레기는 치우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 저런 마음가짐이 유토를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유토입니다. 네. 진짜 멋있다. 유토입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대답한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 유토. 아우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신사 괜찮아요? 젠틀? 묵직한 젠틀함. 저는 그런 외국인을 처음 봤어요. 데뷔조 연습생인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을 무조건 남 탓, 상황 탓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뭐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한국이니까 여기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핑계와 변명 뒤에 숨으려고 안 하고 당당하게 두 발로 일어서려고 본인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 티도 안 내고 그런 게 진짜 멋있어. 묵직한 젠틀함. 이제 키노 같은 경우는 자작곡을 쓰면 다 들려줘요. 형 저 이런 거 썼는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유토 같은 경우는 조용히 쓰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아껴놨다가 앨범 내야 되거나 뭐 믹스테이블 내야 될 때 그중에 베스트만 뽑아가지고 슥 제출하거나 그때 슥 들려주거나 뭔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어. 일단 유토 요즘에 아침에 항상 저를 불러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그냥 이렇게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러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침 진짜 귀찮은데 근데 유토는 항상 그 꾸준히 하는 모습이 되게 뭐든지 뭔가 의지력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유토 의지력 강한다는 그런 거. 일단 유토는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유토가 아침에 저희가 다 자고 있는데 제일 늦게 연습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나한테 항상 뭔가 원동력이면서 뭔가 동기 부여를 계속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팀에서 너 너무 멋있는 존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 막 근데 막 유토는 막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막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화 안 내요. 되게 젠틀하게 화내요. 그게 이제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푹 박히는 그런 멘트 유토의. 저는 유토가 이렇게 한마디 날릴 때 제일 상처가 되게 제일 세게 와요. 이렇게 아 유토 나한테 왜 그래. 유토가 유독 아파요.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유독 아파요. 아다치노 승인하다 그럼 미쳤어. 야 諦めない心ですかねつってね、真面目なこと言いましたけど、はい。ユトは、今、외국에서온친구임에도불구하고、뭔가그런의사소통이나이런거에、정말가끔、얘、일본말잘하네라고생각할정도로、정말깜짝깜짝놀라게해주고、이렇게잘적응해서、칭찬해。아무런、뭔가、그런불편함을못느끼게해줘서、정말ユト칭찬해。방송에서뭔가그망가지는거나조금더그한국어로틀리는거에대한그부담을조금덜어내고그냥그냥편하게얘기를할줄아는거에되게고맙고칭찬해그리고투정안부려서진짜투정하고칭찬해요그러니까뭔가힘든거티를잘안내서분명히유토도우리만큼힘들고우리어쩌면우리보다더힘든점이있을텐데유토는 그러니까뭔가 할말많으신표정인데 그러니까당연히힘든거티내지당연히힘든거티내는데나랑똑같아티안내에이무슨어떤일든끝까지한다작심 3일 되지않도록
꾸준히 운동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네,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이 음악이어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할 때는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목표. 네. 발!